자연이 빚어낸 세계의 향연. 흉내낼 수 없는 자연의 색이 주는 영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꽃그림을 그린 지난 15년 동안 한 번에 이렇게 많은 꽃을 마주하긴 처음입니다. 이쯤에 우리 고향 마을에는 구견화가 산등상 위에 드문드문 피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구견화가 산 전체를 아주 빼곡하게 아주 활짝 피어서 너무 새롭고 황홀해서 제가 스케치로 한번 남겨야 되겠어요. 붉은 빛으로 불타는 푸른 숲. My life is brilliant. My love is pure. I saw an angel. Of that I'm sure. 자연이 선물한 매혹적인 봄의 색이 화폭을 물들입니다. 또 한 폭의 추억이 그려졌습니다. 진달래 숲을 터전으로 삼은 이들이 있습니다. 진달래 숲 주변에는 한족과 야오족, 이족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이 각자의 전통을 지키며 다채롭게 살아갑니다. 매년 진달래가 온 산을 덮을 때면 야오족은 꽃축제를 엽니다. 뭔가 지역 축제 같은데요? 전통 복장 입은 아이들도 보이고 여자들이 다 여기 민속 의상을 입었어요. 리오! 오늘 왜 이거 입었어? 오늘 축제라서 입었어? 야오족은 소수민족 가운데 가장 화려한 복장을 입는 민족 중 하나입니다. 십리 안팎에 8개촌 동족들이 모이는 날. 야오족이 1년에 한 번 여는 태아오 화제는 젊은 남녀가 모여 사랑을 나누는 날이기도 합니다.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촌장과 마을 남자들이 산에 올라 선별한 나무. 화수입니다. 정성껏 장식한 나무는 선조들에 대한 존경과 후손의 번영, 그리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담고 있답니다. 我跟你说，每一年我们都要举行一次这个跳花节。这个跳花节的来由就是说我们祖本民族，这个五谷丰登，啊，生儿育女，传宗接代，哎，非常简单。这个第一，第二就是说祝愿我们本地方的老百姓就是幸福安康。 所以要挂 36个鸡蛋红鸡蛋，要挂36六朵红花，以表达我们苗族对我们祖先的崇拜。 후손들이 대대손손 이 나무 마냥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번영하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꽃은 젊은 여자를, 달걀은 젊은 남자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소박한 폭죽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립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들이 달대로 만든 전통 악기인 루셩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동안 남자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를 점찍어둔답니다. 자연이 빚은 그림 속에 살아가는 소수민족들은 저마다 화려한 색깔과 개성을 뽐내는 유화 같습니다. 전통의 색이 발해간다고는 하지만 축제를 즐기는 마음이 있는 한 계속 이어지겠죠. 사랑을 꽃피우는 축제가 화려하고 즐거운 건 당연할 테니까요.
만물이 피어나는 시기에 이 꽃축제를 통해서 지역민들이 하나가 되고 또 전통을 잘 지켜가는 모습이 인상적이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자연이 빚은 색과 전통을 지키는 민족색이 선명하게 펼쳐진 구이저우를 떠나 옛 시인들이 동경한 이상향. 무릉도원의 고장 훈안으로 향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시인 도연명은 도화원기에서 깊은 산속에 숨겨진 아름답고 평화로운 낙원 무릉도원을 그렸는데요. 그곳이 바로 훈안의 도화원이라고 합니다. 복숭아 나무 옆에 이 호수가 같이 있으니까 이 바람에 복숭아 향기도 같이 풍겨오고 아주 향기롭고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물빛마저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봄. 도화원기의 한 단락처럼 강가를 거니는데 복숭아 나무숲이 싱그러운 꽃향기를 풍겨옵니다. 중국의 역대 문호들이 찾아와 주옥 같은 글을 남긴 선경의 땅, 타오화위안. 이곳엔 도연명의 사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여기 무릉도원을 노래한 도연명 동상이 사당에 있네요. 벼슬에 연연해하지 않고 절개를 지키며 세상을 피해 숨어 살았던 시인 도연명. 부패한 지배층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받자 낙향 후 국화 농사를 지으며 가난을 벗삼아 은거했습니다. 그는 은거하며 쓴 도화원기를 통해 이상향에 대한 꿈을 표현해냈고 그것이 후대에서 말하는 무릉도원입니다. 무릉에 살던 한 어부가 우연히 찾은 선경. 물과 산, 동굴에 쌓인 세상과 단절된 곳. 도화원기 속 마을을 닮은 곳이 실제로 있답니다.